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네, 3회에서 신명흑사회 큰형님 리준옌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십 명의 조직원을 이끌고 류용의 아지트인 백화점으로 쫙 들어옵니다. 그 번듯번듯한 백화점에서 엽총들과 몽둥이 그리고 시카드를 쫙 들고 말이죠. 그렇게 한번 쭉 휩쓸고는 이 제일 위층에 있는 사장실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실 리준옌이 수십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자 천하의 류용도 움찔했답니다. 리준옌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실력과 그 뒷배경에서 모두가 그냥 탄탄했던 그 당시 신명이 최고였었죠. 흑사회들도 보통 비교하는 게 봐주는 뒷배경이란데요. 얘는 이미 신명시 시장이 그 뒷배경이 되었으니까 완전 그냥 두려울 게 없었겠죠. 리준옌은 류용 사무실까지 오자 이미 류용 부하들이 또 수십 명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류용 쪽 애들도 리준옌을 보고 모두 그냥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다 류용이 시켜서였죠. 깍듯하게 모시라고요. 류용아 반갑다. 네, 리준옌이다. 아, 예, 형님. 저 류용이라고 합니다. 시얼류라고 불러도 돼요. 네, 여기서 시얼류란 보통 자신을 낮춰서 하는 말인데 작다는 시얼을 성씨 앞에서 붙여서 사용하죠. 그래. 그거 다름이 아니고 네 경찰서에서 아작을 낸 한루가 내 부하다. 너 설마 알고 그런 건 아니지? 리준옌은 좋게 좋게 웃으며 얘기하다가 한루 얘기를 할 때는 얼굴에 도끼가 싹 돕니다. 네, 사실 여기서 매우 관건이죠. 이거는 자존심 싸움, 중국으로 치면 맨즈 싸움이었습니다. 아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형님 부하인 걸 알았더라면 제가 맨즈를 줘야 했었죠. 네, 그제야 리준옌이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돌면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류용이 흑사회 바닥에서 의리를 잘 지킨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아주 좋았어. 그럼 그 한로한테 치료비나 넉넉하게 챙겨줘라. 그러면 나도 류용 너희 맨즈를 봐서 있으면서 없었던 일로 하지. 네, 그러자 류용은 즉시 한루와 모순이 있었던 쌍보춘한테 전화를 걸어 이 한루한테 10만 위엔을 보내라고 합니다. 일 처리가 아주 깔끔하구나. 真的是 后生可畏야. 네, 즉 젊은이가 나중에 큰일을 하겠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만함은 이렇게 끝났답니다. 하지만 또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한 수림을 어떻게 두 마리 호랑이가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 둘이 또 진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경찰서 문 앞에서 경찰을 그냥 먼지 펄펄 나게 때려놓고 칼로 세 번 찍어 사건은 그냥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한루는 신고도 안 했으며 사실 이 일이 뭐 90년대에나 가능하지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요, 너가 신고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칼질한 거는 무조건 다 수색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제일 폭리를 얻을 수 있는 항업이 어느 항업인지 아세요? 네, 그 합법적인 안에서요. 바로 담배라고 합니다. 그 간단한 예를 들자면 2018년에 중국에서 이 담배로 벌어들인 이윤만 해도 미국의 애플 회사 3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달달한 먹잇감을 놓칠 리가 없겠죠. 류용은 또 이 항업에 뛰어들었는데 대충 뭐 가게를 열어놓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 잘 나가는 한두 가지 담배를 독점하고 도매하는 겁니다. 그는 황산이란 담배와 윈우산이란 담배를 독점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담배를 잘 모르는데 이 황산이라는 담배는 제가 많이 들어봤었죠. 네, 하지만 또 정상적인 뭐 상업수단으로 독점한 게 아니고 주먹으로 이 강제적으로 독점하는 겁니다. 숭젠페이와 우지밍이 이 애들을 데리고 그 와중에 그냥 말을 안 듣는 몇 집을 그냥 박살내니 다들 그냥 조용합니다. 다들 그냥 그렇게 이제 류용이 법이구나 하고 당하기만 했답니다. 그 이유는 엄청났죠. 뭔 백화점은 그냥 보여주기 식이고 그 담배 독점에서 아주 그냥 떼돈을 그냥 퍼담았다고 합니다. 돈이 막 부풀어지니 류용은 또 단단한 보험을 들어놔야겠죠. 이때에 류용은 신명시 부시장인 마샹뚱이란 놈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는 마샹뚱이 돈 앞에서 그냥 쩔쩔매는 걸 보고는 2만 달러를 척 주고 친하게 지내자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또 그 뒤에 신명에서 제일 큰 호텔에서 아주 그냥 으리으리하게 차려놓고 거하게 한잔했답니다. 그러자 마샹뚱은 아주 그냥 좋아 죽죠. 그렇게 술잔이 몇 번 오가고 이 분위기가 슬슬 무르익자 부시장님, 제가 오늘 또 진한 선물을 준비했지 뭡니까? 야, 그 밖에 어서 들어와라. 네, 이어서 그 TV에서 얼굴이 잘 나오는 한 여자 연예인이 쌩글쌩글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 큼직한 가방이 쥐어져 있었죠. 어? 류 회장, 이거 뭐야? 그 아름답고 파릿파릿한 여자 연예인이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자 마샹뚱은 그냥 침을 겔겔 흘립니다. 이어 그 여자 연예인은 이 가방을 척 열자 안에는 또 달러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부시장님한테 전하는 저의 자그마한 성의입니다. 물론 그 달러와 그걸 들고 있는 애도요. 네, 그러자 이 술이 알딸딸해 난 마샹뚱은 어이, 너 어디 한번 부쩍부쩍 뛰어봐라 라고 그 여자 연예인한테 말합니다. 네, 그러자 그 여자는 외투를 벗고 부쩍부쩍 뛰니 아주 그냥 출렁출렁 그랬답니다. 어어, 야, 자연산이 맞구나. 야, 니 들어와라. 내 지금 급하다야. 라고는 그냥 와락 끌어안아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이어 안에서 부시덕부시덕 대더니 또 이어 철석철석 하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류용은 지켜보며 담배 한 대를 빨면서 즐기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심양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잘 즐겨놓고는 그 술값을 또 외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호텔 매니저도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위쪽에서는 그걸 못 받아오면 월급에서 깐다고 하고 류용은 안만만 해도 들은 척도 안 했으니 말입니다. 이어 그 호텔 매니저는 어쩔 수 없이 류용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고소장을 받은 류용은 책상을 땅 하고 칩니다. 야, 경찰서 서장도 나를 멘트 주는데, 어? 고작 이 호텔 매니저가 내한테 이런 거 보낸다, 야. 야, 이 말 이거 어찌면 좋게. 네, 그러자 숭젠페이는 형님, 제가 알아서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떠납니다. 이어 1998년 2월 25일, 숭젠페이는 호텔 앞에 승합차 안에서 이 6명의 조직원이랑 그 호텔 매니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만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겁니다. 야, 임마 이거 조용하게 손 봐주려고 했는데 아이 되겠다 야. 야들아, 연장 챙겨라. 쳐들어가자. 이어 숭젠페이까지 7명이서 몽둥이를 챙겨갖고 우르르 몰려 들어갔답니다. 야, 너네 매니저 어딨니? 숭젠페이는 허리춤에서 도끼를 꺼내 데스크 앞에 꽉 놓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그냥 와들와들 떨며 매니저실을 알려줍니다. 이어 그들은 매니저실로 가보니 문을 안에서 잠궈놨다고 합니다. 아그야, 너 그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어서 퍼뜩 열어라. 하나, 둘. 네, 이어 몇 명이서 그 문을 향해 발길질을 날립니다. 이어 문이 쾅 하고 열리자 이 안에는 한 남자와 여자가 옷을 부랴부랴 챙겨 입고 있었답니다. 야, 야, 우리는 어디를 치면 그냥 항상 떡칠 때 잡게 되더라. 잠깐만, 자 저게 너네 사장이 처음이야? 어라, 너 요 놈아 딱 걸렸구나. 니 우리를 고소해. 고소장을 보내. 라고 그냥 패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매니저는 27바늘을 꿰매고 이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호텔에서 쫓겨나왔다고 합니다. 뭐 그 사장이 첩을 따먹었으니까 할 말이 없었겠죠. 그만큼이면 많이 다치진 않았죠. 네, 지금까지 나왔던 애들한테 비하면요. 뭐 별로 큰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류용이 잡히고 난 뒤 얘네가 다 나서서 증언을 하여 그 죄들이 밝혀진 겁니다. 이런 사소한 사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명흑사회의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소한 사건들은 제가 일일이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어 그 중에 1998년 4월 20일 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류용은 나이트에서 춤추기를 엄청 좋아했답니다. 항상 신인 모델이나 뭐 배우들과 나이트 가기를 좋아했는데 그날은 주추라는 여자와 함께 갔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날은 이 주추라는 여자가 별로였는지 눈길이 자꾸 다른 여자들 쪽으로 가더래요. 그중 여자 몇 명이 몰려서 춤추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엉덩이가 매우 예쁜 한 여자가 보였답니다. 류용은 또 술김에 어슬렁어슬렁 다가가서 글쎄 그 여자의 엉덩이에 손을 확 넣었다고 합니다. 야, 만진 것도 아니고 손을 확 넣다뇨. 그러자 그 여자는 꽥 소리 지르며 도망쳤죠. 이어 류용은 침을 길게 흘리며 오케이, 오늘 밤은 바로 너다. 나한테 잡히면 넌 내 거다 라고는 또 당당하게 뒤쫓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한 보안이 나타나더니 류용 팔을 꽉 꺾었답니다. 류용은 키가 160을 겨우 넘고 그 몸도 매우 허약하잖아요. 그냥 금방 제압당합니다. 아야야야, 니 이거 못 놓겠니? 내 류용이다, 류용. 네, 하지만 그 보안은 피식 웃었답니다. 그래 류용이, 여러 허수아비 같은 덩치로 어떻게 오야봉이 됐지? 근데 니 여기 어딘지 아니? 여기는 까오시앙 형님이 나와바리다. 어디서 와서 행패야, 꿇어! 보안이 그 류용이 팔을 꽉 조이자 류용은 그냥 맥없이 꿇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숭젠페이와 우징링은 희죽희죽 웃으며 그쪽을 바라봅니다. 야야 저기 봐라 저기 또 어떤 피레미 같은 녀석이 보안한테 제압당한다야. 야 이런데 꼭 저런 나풀대는 변태 녀석이 있다니까. 잠깐만 저 변태 녀석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야야 저 근육입니다 근육님. 이어 숭젠페이와 우징링은 그쪽으로 막 달려갔고 함께 따라왔던 다른 조직원 5명도 달려갑니다. 네 그리고는 그 보안이 얻어 터지자 곁에 다른 보안들도 우르르 몰려서 무리 싸움으로 이루어졌답니다. 보통 한개 나이트에는 보안들이 몇십 명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막 혼잡할 때였습니다.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다들 조용해집니다. 아까는 류용이 팔이 잡혀서 총을 못 빼는 거지 권총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답니다. 이어 그 권총을 보자 보안들은 쫄았죠. 야야 죽고 싶은 놈 있으면 어디 한번 손가락이라도 까딱 해봐라 어? 그 류용이 기세에 눌려 그냥 다들 찍소리 못하고 굴습니다. 류용은 모르니? 어? 이게 류용이다 들었니? 류용은 보안들을 그냥 한 사람당 귀씨아대기를 두 개씩 날리고는 또 발길질을 날립니다. 이어 함께 왔던 경찰은 류용한테 다가가 형님 이젠 총을 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때부터 류용은 수하에 이제 경찰들을 하나 둘씩 늘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경찰이 눈치를 보고 류용이 총을 자신이 총처럼 연기하면서 나중에 시끄러운 일을 피하려는 거였죠. 그렇게 류용 일당은 이 경찰인 부하한테 뒤처리를 맡기고는 나이트를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 어이 류용아 너 남이 나와 바디 쳐들어왔으면 나한테 인사는 해야 되지 않니? 네 이 사람은 바로 그 나이트의 사장이자 신명 흑사회의 탑5 중의 하나인 꺼우샹이었습니다. 그가 또 20여 명의 조직원을 이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먼저 피하십시오. 숭젠페이와 우징민 등 7명이 막으려 하니 역부족이었답니다. 원래 뭐 놀러 왔으니 류용은 부하들을 얼마를 안 데리고 와서 그냥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류용은 이어 철저하게 빡칩니다. 이것들이 이거 보자보자 하니까 그는 차 안에서 완도 즉 그 칼날이 곡선으로 된 칼이 있잖아요. 그걸 빼서 듭니다. 하지만 이때 그 함께 왔던 연예인 추추가 류용을 막다가 그 칼에 그냥 살짝 스쳐갔답니다. 하지만 그 살짝 스친 게 피가 줄줄 흐르기 시작했고 류용은 잠깐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일단 큰 전쟁을 막을 수 있었고 그렇게 다들 그냥 경찰서에 불리워 가게 됩니다. 그 가오샹과 류용은 경찰서장실에 붙잡혀 가게 되는 거죠. 왜? 你们两位有头有脸的大企业家你们有钱不赚这是在干嘛呀到底在干什么说说看 네, 그 뜻인즉 그 두 분은 다 뭐 알만한 사업가들이죠. 다들 돈을 알쓰러 담고 여기서 이거 뭐 하는 짓이요? 한 사람씩 얘기해보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자 까오샹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 뭔 일이긴 뭔 일이겠소. 한참 잘 되는 남이 나와 바리에 쳐들어와서 깽판을 친 저놈을 보고 물어보. 뭐이라고? 저놈? 이게 죽으려고 환장했나? 네, 그 둘은 경찰서장실에서 그냥 막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걸 겨우 떼어 말렸답니다. 어이, 니네들 일주일 동안 구치소에서 썩어야겠다. 하도 그냥 요번에 주먹 싸움이니까 여기서 끝낸 줄 알아라, 들었니? 결국 그 둘은 구치소에서 일주일을 썩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다들 푸시해서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왜? 까오샹이니? 네, 류용이다. 야, 이거 어찌니? 내 일주일 동안 네 생각에 잠을 못 이뤘다야. 내 아무리 야 최상급 배우나 모델이라도 이런 적이 없는데 말이다. 어떻게? 우리 일은 마무리를 짓지 뭐. 왜? 왜? 와, 야 전화를 끊었다. 야, 지금 내 전화 씹었다. 류용은 그 시기에 금값이던 핸드폰을 그냥 땅에 냅다 맺힙니다. 그러니 얼마나 빡쳤겠나요? 그러면 이제야 이들 둘 사이에 진짜 전쟁이 시작되겠죠? 5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철석철석 찍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